यीशु ख्रीष्टको जन्म, यीशु ख्रीष्टको जन्म यस प्रकारले भयो। उहाँकी आमा मरियमको मगनी योसेफसँग भएको थियो। तर उनीहरूको विवाह हुन अघि मरियम पवित्र आत्माद्वारा गर्भवती भएकी थाहा भयो। तर तिनका पति योसेफ धार्मिक मानिस भएका हुनाले तिनलाई शर्ममा पार्ने इच्छा नगरी तिनलाई गुप्तमै त्याग्ने इच्छा गरे। तर जब उनले यी कुरा विचार गर्दै थिए, सपनामा परमप्रभुका दूत देखा परे र उनलाई यसो भने, योसेफ दाउदका छोरा, तिम्री पत्नी मरियमलाई स्वीकार गर्न नडराऊ, किनभने जो तिनको गर्भमा हुनुहुन्छ उहाँ पवित्र आत्माबाट हुनुहुन्छ। तिनले एउटा पुत्र जन्माउने छिन् र तिमीले उहाँको नाउँ येशु राख्नेछौ, किनभने उहाँले आफ्ना मानिसहरूलाई तिनीहरूका पापबाट बचाउनु हुनेछ। अगम वक्ताद्वारा परमप्रभुले बोल्नु भएको वचन पुरा हुनलाई नै यी सबै भएका हुन्। हेर, कन्याले गर्भधारण गर्ने छिन् र तिनले एउटा पुत्र जन्माउने छिन् र उहाँको नाउँ इमानुएल राखिनेछ, जसको अर्थ हो परमेश्वर हामीहरूसँग। योसेफ निन्द्राबाट ब्यौजे र परमप्रभुका दूतले उनलाई भने बमोजिम उनले मरियमलाई आफ्नी पत्नीको रूपमा स्वीकार गरे। मरियमले पुत्र नजन्माउन्जेल योसेफले तिनीसँग सहवास गरेनन्। योसेफले उहाँको नाउँ येशु राखे।예수 그리스도 전마, 예수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태어남. 마태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고 전마 여스프라카,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식으로 뭐 되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암의 머그니는 약혼이죠. 머리암의 그분의 어머니 머리암의 약혼이 요셉과 함께 이루어졌었다. 그죠? 보에코티오 되었다.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운이어르고 비바후너기 마리엄 바비트라 아트마두아라 가르보와티 보에키 다보요. 그러나 그들의 결혼이 있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이 있기 전에 마리암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보와티 임신하다. 임신한 뭐 거르보띠 하면 원래는 임신부 이런 뜻도 임신한이라는 뜻도 됩니다.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알았다. 그러나 닌가 아버띠 요셉 더르믹 마니스 보에코 날레. 그러나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날레 에코 후날레 그럼 뭐 이었기 때문에 딘나이 서르마 바르네 이차 너거리 딘라이 굽더 머이 디아그너이 이차 그래. 굽더마 하면 비밀스럽게 은밀히 이런 뜻이죠. 그녀가 수치, 서르마는 수치죠. 수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이차를 해게 원치 않아서, 그죠? 빠지기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녀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포기하다, 뭐 버리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놓아주다 이런 뜻도 되죠. 놓아주기를,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떨어져 운내 이익으로 비잘 걸어다이 티에. 그러나 그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스포나마 프로브 두트 데카퍼레라 운라이 여섯번에 꿈 환상 가운데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 여호와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고 사자죠. 천사보다는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엠버시죠. 나타났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아 다윗의 아들아, 너의 아내의 머리암을 수익할은 받아들이다, 이렇게 포용하다, 동의하다 그런 뜻이죠. 받아들이기를 너더라,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나만에 조딘고 거르범마 훈훈처 우하 뽀비트라 아트맛 바다
그런 차 이게 WHO죠. 조는 의문대명사죠. 사람에 대한 의문대명사. 그녀가 임신하고 있는 그는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을 통해서 되었다. Tiene le otra patra 전마운의 친 여성형 명사라 친이 나왔네요. 그녀가 에우띠라고 해야 되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 에우따 뿌뜨러 뿌뜨러니까 아들이니까 에우따가 에우따 뿌뜨러 여기를 수식하니까 아니고 에우따 한 아들을 그녀가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그가 그녀가 너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말하고 있죠. 요셉,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둘 것이다. 기나보네 우아코 아프노 많이 서룩라이 띠니오르코 빠빠따 버짜오노 후네차.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죄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보자오는 구원하다, 살리다, 살아남다 이런 살게 될 것, 구원하실 것이다. 어금복다, 어금복다 예언자죠. 어금복다 도하라. 예언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썼죠?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뿌라후날라이 이루기 위하여 이루기 위해. 바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 헤러 바락 껀냐레 거르보 다란 거르네 진 거르보 다란 다란은 홀딩이에요. 홀딩 뭐뭐 잡고 있는 것이요. 거르보 다란 하면 임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요. 껀냐는 동정녀죠. 버진이라고 하죠. 동정녀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녀가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우하고 나옹 임마누엘 라키네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의 뜻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다. 조셉 닌드라바타 니드라네요. 닌드가 아니라 니드라예요. 지난번에 니드라가 나왔어요. 닌드라가 아니라 잠에서 꿈에서 닌드라 잠에서죠. 요셉이 잠에서 비우제는 깨어난 거죠. 일어나다기보단 깨어난 거예요. 웨이크업이라고 하나요? 웨이크업. 깨어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한 대로 그는 운레 머리암라이 머리암을 자기의 아내의 형태로 아내의 모습으로 받아들였다.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루퍼마 뭐뭐 형태로란 루퍼가 모양이잖아요. 발라코 루퍼마 아이의 형태로 아이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암은 뿌트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 전마운젤 그랬네요. 뭐뭐 할 때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를 쓰죠. 항상 부정 뭐뭐 운젤 앞에는 부정말을 쓸 때, 우리하고 이렇게 표현 형식이 다르니까. 실은 쉽지 않죠. 해석하기가 요셉이 그녀와 서바스 동거하다 동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